네, 안녕하세요. 애니포입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저 멀리 바다를 건너온 지금 현재 일본에서 방영 중인 가면라이더 시리즈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의 DX 게이머 드라이버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이제 원래는 사려고 생각을 안 했고 적당히 가격대 빠지면 살까 했었는데 아니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내용이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게 돼버렸어요. 엄청난 충동구매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피카츄랑 정말 재밌어요. 에그제이드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에그제이드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앱으로 일요일날 원래 잠 오래 자는데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말이죠, 이게 앞이에요. 근데 게이머 드라이버부터 에그제이드부터 이게 앞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이게 더 깔쌈하게 보이긴 해요. 뭐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제 DX 게이머 드라이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이머 드라이버가 지금 만구 순위에서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잘 팔리나 봐요. 근데 잘 팔리는 것과 별개로 사람들 후기 같은 데서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더블 드라이버처럼 이제 여기 가샤트라고 하는 이거의 음성이 전부 몰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플라스틱 벨트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샤트 하나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본 소비자가가 아마 6,000엔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6만원 정도인데 달려있는 게 고작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비싼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좀 싸게 사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야. 잘 팔리고 있다는 반증도 되긴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앞을 봤으니까 뒤를 볼게요. 뒤를 보면 이제 간단한 설명이 막 나와 있어요. 에그제이드 레벨 1 변신. 꽂으면 바로 변신되고요. 에그제이드 레벨 2 레벨업. 그래서 열기만 하면 레벨 2가 되고요. 다른 추가 가시아테를 오른쪽에 한 번 더 꼽으면 레벨업이 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또 이제 다른 가샤드 기면 다른 걸로 변신이 된다는 거죠. 구성물은 벨트와 마이티 액션 X 가샤트 하나, 그리고 간바 라이징 카드 한 개, 그리고 취급 설명서 한 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거 한 번도 안 뜯어봤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역시 뭐 물건을 뜯을 땐 기분이 참 좋다니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 자, 이제 꽉은 절로 가고,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취급 설명서, 그리고 여기 간바라이징 카드예요. 이건 고스트에도 들어 있었죠. 자,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죠. 여기는 게이머 드라이버 이제 끼우는 벨트예요. 제가 항상 저한테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꺼내지 않겠어요. 이거 버클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이티 액션 X 가샤트예요. 주인공이 쓰는 가샤트죠. 호주 에무가 쓰는. 그리고 이게 게이머 드라이버. 네, 간단하네요. 이게 고스트 드라이버나 다른 드라이버와 다르게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고 한 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박스 자체가 다른 드라이버와 다르게 되게 두꺼워요. 두께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비닐 뜯어야겠죠? 이 게이머 드라이버고요. 이게 마이티 액션 X 가샤트예요. 이거 보면 진짜 그러면 이거 이제 뭐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건전지 넣을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덩어리예요. 진짜로 진짜 플라스틱 덩어리. 자, 그러면 여기서 건전지가 들어있나? 해보겠습니다. 오, 들어있네. 오, 이렇게 하고, 자 그럼 레벨 1로 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신. 오, 제가 이거 맨 처음에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목소리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가수 그룹 중에 젠 프로젝트라는 데 나오는 카기야마 히로노부라는 분이 녹음하신 거예요. 노래도 좋고 음악도 좋고.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박스에도 써 있어요. Let's game, mecha game, mucha game, what's your name? I'm a Kamen Rider. 그러니까 한국어로 바꾸면 Let's game, 무지 게임, 마구 게임, 너의 이름, 나는 가면 라이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레버 1 열면 레벨 2가 돼요. Go! 아,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 벨트로 노래하는데 아주 맛들인 것 같아요. 이쁘지 않아요? 보라색 깜빡이는 거? 뭐라고 했냐면요, 가샤 레벨 업 마이티 점 마이티 킥 마이티 마이티 액션 X. 이거는 다 영어라서 뭐 해석할 필요가 없네요. 다시 닫고
이렇게 하고 뽑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누르거나 게임 클리어 할 때 나는 소리죠. 기본으로 이 두 가지 음밖에 안 들리네요. 어? 랜덤이네요. 자, 이걸 하고 바로 누르면 이거는 게임 클리어 실패한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게임 클리어 성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카멘라이더. 자, 레벨 2 확대할게요. 예뻐요. 이 보라색 그림이 괜찮게 많이 예뻐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아, 여기 안에 있는 빛나는 그림이 여기에 반사가 돼서 여기로 나오네요. 거울 이용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네. 네, DX 게이머 드라이버로 할 수 있는 놀이는 이게 다예요. 이제 놀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이걸 사고 이제 다른 걸 사야지 된다는 건데 한번 다른 쪽에 한번 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래도 안 일어나요. 끝이네요 이게. 여기다 꼽으면 변신이 안 돼요. 무조건 여기다 꼽아야 돼요. 네, 카멜라이더 에그제이드에 나오는 DX 게이머 드라이버를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되게 짧죠? 아니 근데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이거 노래 듣고 이거 하면은 끝이에요. 이 플라스틱 덩어리 이게 다예요. 왜 이렇게 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할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진짜로. 다른 거 하려면 다른 거 더 사야 돼요. 뭐 어쨌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샀어요. 그러니까 다음 리뷰가 나오는 걸 기다려주시고요. 일단은 이것까지만 보면 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되게 돈이 좀 아까워요. 조금 아까워요. 일단은 뭐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에그제이드 원하시면은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가챠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리뷰 봐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